오, 제 쿠션을 드디어 찾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훈TV 훈언니입니다. 자, 저 TV 쇼호스트 훈언니의 훈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훈TV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이번 영상은요. 20년 차 쇼호스트인 저 훈언니도 아직까지 찾지 못한 바로 그 아이템. 저만의 쿠션을 찾아서 올리브영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쿠션이라는 게 내가 꼭 유목민이어서 늘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맞는 게 있어도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써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인기 있는 네 가지 쿠션을 저 효나니가 엄선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왜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이 중에서 과연 나한테 맞는 쿠션은 뭔지 함께 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쿠션은 당연히 우리가 1등부터 만나봐야겠죠? 어뮤즈의 듀 비건 젤리 쿠션. 이 제품은 올리브영 5월 픽에도 선정이 됐고요. 이 세트는 올리브영 어워즈 단독 기획 세트예요. 본품과 리필과 쿠션 파우치가 두 개나 들어가 있고, 큼지막한 스페셜 기프트의 파우치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되겠네요. 어뮤즈의 듀 비건 젤리 쿠션은 1호, 1.5호, 2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중간에 1.5 클리어라 그래서 21호에서 뉴트럴 베이스 컬러를 쓰시는 분들 그 컬러로 제가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되게 조금 빨개 보이는데 여러분 술 마신 거 아닙니다. 아, 잠깐 낮에 나갔다 왔는데 그새 탔어요. 그리고 원래 제 피부가 굉장히 좀 얇고 금방 예민해지고 금방 빨개지는 진짜 안 좋은 그런 피부다 보니까 쿠션 선택에도 더 민감하거든요. 커버가 잘 되고 밀착력이 좋은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눈 아래쪽은 완전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지금 맨얼굴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어뮤즈 쿠션의 케이스가 오, 너무 이쁜데요? 피치 베이지빛의 투명한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계절, 그리고 여름에도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음에 담겨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쫀쫀한 그런 퍼프형 쿠션이고요. 촘촘한 망사가 한 겹이 되어 있고요. 그 안으로, 이렇게 누르면, 오! 약간 진짜 젤리같이 이 망사가 훅, 쑥, 쑥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제형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올영의 그 수많은 쿠션들 중에서 왜이 어뮤즈의 제품이 1등을 하고 있는지 발라보도록 할게요. 첫 느낌은 굉장히 시원하다? 자작나무 수액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 제형의 70%가 젤리 에센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수분감이 꽉차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제가 이렇게 반을 어뮤즈로 지금 발랐고요. 이 반쪽은 원래 제 피부톤 상태 그대로입니다. 피부 자체 톤업이 굉장히 밝아지고 맑아졌다는 게 한눈에도 딱 보이고요. 보통 쿠션을 발랐을 때 여러 겹을 두드려서 바르게 되면은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바르면서도 이게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저같이 속에서 굉장히 건조하고 겉에는 유분이 도는 그런 복합성 피부는 쿠션 제품을 잘못 쓰게 되면은 바르면서도 피부에 잘 스며든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밀착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요. 적당하게 도는 이 은은한 광이 이 어뮤즈 제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물찬 광을 제대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수분감이 꽉차 있는 만큼 커버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볼 부분에 모공이랑 요철이 조금 있거든요. 쉽게 잘 커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 겹을 올리고 또 덧바르고 있는데 보통은 굉장히 답답해지고 피부가 또 두꺼워 하면서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어뮤즈 이 쿠션은 지금 바를수록 엄청 촉촉하고 수분의 뭐 기초 제품을 발라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피부가 되게 편안해져요. 자연스럽게 물찬 광이 나는 이런 피부톤이 완성이 되니까 가벼우면서도 수분감 찬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 예쁜 광을 원하신다면 어뮤즈의 제품이 정말 딱일 것 같아요. 자, 효나 언니가 소개해드리는 올리브영 쿠션 두 번째는 올리브영에서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파운데이션, 클리오의 킬 커버 더뉴 파운웨어 쿠션입니다.
코쇼츠 라인인데요. 요건 이제 온라인에서는 지금 다 품절이 됐고 오프라인에서는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올리브영 단독 기획으로 요 패키지가 좀 바뀌어서 현재는 와인잔 세트 패키지를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좀 쓸모가 많고 귀여운 스티커까지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기획 세트인데 세 가지 컬러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4번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이제 제일 어두운 진저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케이스도 아까 어뮤즈처럼 투명한 시원해 보이는 아이스 큐브 타입의 이런 예쁜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름이 킬 커버. 그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커버를 끝내버리겠다. 예,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바르고 난 뒤에 72시간 3일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테스트까지 완료한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케이스를 열어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짜자잔! 이렇게 모양을 고양이 발로 만들었지만 틈새 틈새가 있다 보니까 콧볼이나 좀 미세한 이런 눈가 같은데 이런 데를 커버해주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대까지도 웬일이야. 너무 귀엽죠? 이번 뉴파운웨어의 제일 큰 특징은요, 입자가 더 섬세하고 얇아졌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밀착으로 더 가볍게 잘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일 텐데 궁금하네요. 한번 얼른 얹어볼게요. 컬러는 지금 4번 진저를 발랐거든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저는 평소에 21호는 조금 약간 동동 뜨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23호를 잘못 선택을 하면 피부가 되게 좀 칙칙해 보여서 사실 이 쿠션 파운데이션 색깔 찾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진저를 지금 딱 바르니까 피부 톤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워낙 피부가 좀 금방 빨개지고 요런 부분에 요철이나 여드름 자국, 이게 또 이제 나이가 40대를 넘어가면 감추고 싶은 게 엄청 많아지거든요. 이런 거를 좀 적당하게 가려줄 수 있는 쿠션을 찾았는데 이름이 괜히 킬커버가 아니네요. 요철 있던 부분, 특히 볼 쪽에 오돌도돌하게 있었던 모공들 지금 굉장히 매끈하게 커버가 된 게 싹 보이고요. 적당하게 광이 딱 나는데 많이 끈적거리지 않아요. 정말 웬만한 클로즈업에도 거의 뭐 두려워할 게 없을 정도로 피부가 되게 예쁘게 표현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제 쿠션을 드디어 찾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나볼 쿠션 파운데이션은 휘의 쿠션 글래스입니다. 자, 이 휘라는 제품을 사실 저도 올리브영에서 만나기 전까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올리브영 그 온라인몰에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아서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 패키지도 올리브영 단독 기획 패키지로 쿠션 본품 하나에 그리고 리필 하나, 파운데이션 퍼프 두 개. 굉장히 알찬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는 총 5가지 좀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죠. 00, 0, 1.5, 2, 3.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딱 가운데 1.5 컬러를 골랐어요. 깨끗한 올 화이트에 휘라는 글씨가 블루로 들어가 있고 살짝 물방울 같은 오로라빛의 디자인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는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팩트네요.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완전 당황했잖아요. 보통은 제품들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제품에 대한 뭐 성분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테스트에 대한 결과 엄청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성분만 쫙 나와 있고 끝! 이게 뭐지? 이랬는데 40여 가지 스킨케어 성분이 이 휘라는 제품에서 제일 내세우고 제일 자랑할 그런 특징이더라고요. 물방울 쉐입으로 돼 있어서 또 세세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휘는 초밀착 글로우를 제일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초밀착 글로우가 되는지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반쪽만 발랐는데 컬러가 이게 딱 중간이거든요. 1.5의 중간인데 아까 그 킬커버 클리오의 제품에서 제일 진했던 컬러만큼 컬러톤이 많이 밝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화사한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0이나 00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딱 중간을 원하시는 뉴트럴한 베이지빛을 원하시면 오히려 1.5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2호랑 3호까지 있으니까 세분화돼서 컬러 선택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방금 이 반을 딱 발랐는데 울긋불긋한 제 원래 피부톤 꽤 많이 잡아줬죠. 콧볼부터 이 옆쪽에 모공의 요철 라인들도 이 정도면 꽤 매끈하게 커버가 잘 됐어요. 그리고 촉촉하고 적당히 반짝반짝 광도 돌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커버에다가 광에다가 수분감까지 갓성비 제품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지금 이 느낌은요, 은은하게 도는 광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광이 나서 끈덕끈덕한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의 마무리감은 끈덕이지 않고 뽀송뽀송한 그런 마무리감이 있어요. 자,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쿠션을 발견한 기분이에요. 9,700여권의 후기가 역시 괜히 생긴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휘의 쿠션 글래스입니다. 효나 언니가 추천하는 올리브영의 쿠션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내추럴 쿠션 기획 세트입니다. 너무 예쁘게 할 수 있는 스크런치가 또 들어가 있네요. 이런 선물 너무 좋아요. 자, 케이스는 반투명한 아주 깨끗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는 아이보리 베이지 21호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질 광채, 그게 바로 이 에스쁘아 쿠션의 모든 걸 설명하는 타이틀이었거든요. 과연 반질 광채, 건강한 광채가 나는지 제가 또 직접 한번 발라볼게요. 자, 에스쁘아의 퍼프 모양은 이렇게 동그라면서도 끝에 뾰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퍼프들하고 조금 다르게 좀 더 쫀쫀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 여기 굉장히 부드러운 망사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젤 타입으로 꾹꾹 들어가면서 마치 쫀득쫀득한 찹쌀떡 만지는 그런 기분의 제형이에요. 과연 또 피부에서는 어떤 느낌이 표현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은 엄청 피부가 편안해요. 진짜 이거 무슨 수분 스킨케어를 썼나 싶을 정도로 메이크업을 한다는 기분보다는 보습해주고 충전해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습이나 결이나 요철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 더워지는 계절에 너무 딱일 것 같은 게 일시적으로 피부에 오르고 있는 열을 감소시켜주는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에요. 오, 어쩐지 그래서 바르면서 굉장히 뭔가 시원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진짜 반질반질한 광채가 느껴지시나요? 시원한 느낌의 허브향도 나고 일시적인 열 감소 효과에 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나 더운 거 못 참겠다, 아니면 얼굴에 열이 수시로 많이 난다, 갱년기?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예쁘게 화장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 효나 언니가 소개해드린 올리브영의 인기 있는 쿠션들이었어요. 저도 직접 좀 써보니까 왜 인기가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쿠션들이네요. 또 꼭 비싸야지만 좋은 쿠션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준 그런 쿠션들이었습니다. 자, 올리브영에서 여러분 좋은 쇼핑 하시고요. 다음 효나 언니의 영상도 기대해주세요.